워시크 반갑습니다.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및 구독자 여러분, 저는 24/7 칠링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자, 이번 시간에도 랩비의2 리액션 비디오를 계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굉장히 인상 깊었던 참가자의 퍼포먼스를 보려고 해요. 사실 너무 바빠가지고 이번 주 에피소드를 저는 풀 버전으로 아직 보지는 못했지만 지금 이렇게 클립으로도 처음 보는 겁니다. 일단은 조회수가 높고 가장 핫한 참가자의 퍼포먼스부터 볼게요. 블락가의 퍼포먼스부터 먼저 시작을 해봅니다. 자, 이 곡의 제목은 Jying Hui라고 이렇게 구글 번역에 읽더라고요. 해석을 해보니까 Controversy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사는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뭔가 리얼 러브? 뭐 약간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구글 번역이 뭐 명확하게 해석을 해주는 건 아니지만 약간 그런 느낌이었다는 거죠. 블락가는 제가 랩비의2를 보면서 랩비의2 같은 오디션 TV쇼에 굉장히 최적화된 래퍼인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블락가의 어떤 뭐 그동안의 커리어, 그리고 블락가의 그 자신감 넘치는 에너제틱한 그런 퍼포먼스들이 확실히 그런 좀 강함을 많이 보여주면 이런 TV쇼에서는 좋은 반응을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좀 뭔가 남성적이고 자신감 있는 모습 말이죠. 그래서 저는 블락가의 퍼포먼스도 굉장히 볼 때마다 시원함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부터 블락가의 퍼포먼스를 보면서 제 생각을 얘기를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저작권 문제 때문에 차단이 자주 되는 문제가 발생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편집을 많이 들어갈 것이라는 거를 또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도 왜 자꾸 편집하냐라고 뭐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는 저도 어쩔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Yeah, okay, let's get into it. 옆,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오, 좋은데? 이번에도 남미 바이브가 있어요. 요즘 랩비의 2 퍼포먼스에는 라틴팝, 레게통 이런 음악들의 바이브가 있는 음악들을 갖고 오는 래퍼들이 진짜 많죠? 예, 뭐 아무래도 베트남의 역사적인 부분도 있고 구독자분께서 저한테 얘기를 해주셨는데 베트남어의 발음 체계가 약간 라틴어의 느낌과 비슷한 느낌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그래서 자세히 들어보니까 사실은 그런 어떤 라틴어로 된 랩 느낌과도 좀 비슷한 부분이 있어요. 오, 뒤에 약간 그 서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무슨 텍스팅이 있는 티셔츠를 입고 서 있는데 되게 멋있다. 왜 이런 느낌 있잖아요. 왜 카니 웨스트 같은 래퍼들이 많이 했던 퍼포먼스 그런 느낌 있잖아. 뒤에 있는 사람들이 마치 군인 같고 블락가가 마치 그 군대를 이끄는 대장 같은 느낌이야. 오, 목소리가 굵고 라이브 할 때 목소리가 진짜 잘 들리니까 절도 있고 위엄 있는 느낌도 있어. 오, 수화가 들어갔어. 진짜 멋있다. 와, 예전에 위즈 칼리파 콘서트에서 위즈 칼리파의 랩을 수화를 하는 통역사가 영상에 비춰져가지고 되게 화제가 됐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이야. 메시지가 있네. 오, 아, 이런 거 멋있어. 오히려 뒤에 수화가 들어가니까 퍼포먼스가 더욱더 입체적인 것 같아. 야, 야, 마이스트로 같네, 블락가가. 마이크를 잡을 때 목소리가 안정적이니까
이렇게 듣는 데 있어서도 전혀 저도 불안함이 느껴지지를 않는 거예요. 오우. 와 진짜 이 수아 퍼포먼스가 진짜 압권이다. 그 여느 퍼포먼스보다 진짜 더 멋있는 것 같아. 오, 캡틴 같다. 블라카가 이렇게 주먹을 지금 이렇게 흔드니까. 왜 그거 있잖아요. MTV VMA인가? 라직이 자살 방지를 예방하는 그 곡 있잖아. 지금 제목이 기억이 안 나는데. 약간 그 곡의 퍼포먼스 느낀 거 비슷한 것 같아. 그 깊은 약간 울림이 있는 약간 그런 느낌이야. 오. 아 멋있다. 사회적인 메시지가 있는 곡인가 봐요. 제가 해석을 잘 제대로 못했지만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 와 보통 이런 퍼포먼스 약간 우리가 어디서 이런 거를 많이 느낄 수 있냐면 올림픽 같은 데서 가수들이 퍼포먼스 할 이런 연출들 많이 하지 않나요? 진짜 멋있다. 웅장해 웅장해. 올림픽 개막식 아니면 폐막식 같아. 창의력이 진짜 돋보이는 퍼포먼스였어요. 그리고 블라카의 목소리가 너무 안정적이니까 전혀 뭐 빈틈이 없어. 뒤에는 뭐야? 뒤에 영어 글씨는 뭐죠? Do you got a love for me? 아 이거구나. 이거 후에 있는 가사를 이렇게 따왔군요. 진짜 멋있다. 이 약간 휴머니즘이 느껴질 수 있는 그런 무대였던 것 같아요. 이 랩비에2를 이제 마지막에 최종 우승자를 가리는 퍼포먼스가 이제 가까워질수록 힙합의 분위기도 넣어야 되지만 이렇게 또 많은 사람들한테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런 장치들도 필요하긴 하거든요. 야 이건 진짜 대박이다. 올림픽 같은 데서 약간 생각해낼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올림픽에 올림픽 같은 행사 있잖아요. 그리고 진짜 그 수화하는 퍼포먼스는 그 여느 래퍼들의 퍼포먼스들보다도 멋있었어요. 진짜 창의적이고 예상을 못했어. 전 뒤에 그냥 댄서들인 줄 알았거든요. 왜 라직이 그 자살방지 예방하는 그 곡으로 퍼포먼스에서 진짜 많은 박수를 받았잖아요. 사실은 힙합도 뭔가 이런 좀 사회적으로도 긍정적인 메시지를 많이 설파할 수 있는 음악이자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음악이기 때문에 블라카의 퍼포먼스는 여러 가지로 의미가 있어요. 뭔가 래퍼들이 플렉스에 치중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지만 사실 래퍼들도 사회적인 메시지를 낼 수가 있고 그리고 대중들한테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또 꿈과 희망을 주는 직업이 또 래퍼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보면 블라카의 퍼포먼스는 여러 가지로 공익적으로도 멋있는 움직임이었고 진짜 연출이 대박이었다. 아 저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짜 멋있었다. 저는 이게 무슨 결승전을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요. 저희 24/7 챌린지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